자기, 나좀 전에 편집실 신청했어. 바로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 아까 생각난 건데, 그냥 이대로 편집 마치고 완성했다 그럴까? 그럼 관객들은 오히려 너무 엉성하니까 감독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로 하겠지. 안 돼. 영혼 없이 일해서는 안 돼. 아유, 하기 싫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나네. 자기야, 잠깐만. 나 밖에 나가서 통화해야겠다. 잠깐만. 여보세요? 나 나왔어. 아니야. 신청 다 하고 언제쯤 자리 나나 보던 중이었어. 근데 왠지 곧 하나 날것 같은데? 가방에 짐 넣는 사람 있거든. 예전엔 영상 짧으면 편집 시간도 짧고, 길면 편집 시간도 길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었지. 길든 짧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똑같은데, 아휴, 일이라는 게 그렇지. 나 힘들어, 자기야. 먹고 자고 쉬는 시간 제외하고 정확히 5분 영상 편집하는데 24시간 21분 하도 오래 걸려서 시간까지 쟀잖아. 물론 자기 생각하는 시간보다야 짧았지만 아무튼 마무리하려고 각오 제대로 하고. 고양이 발자국이다. 근데 고양이는 어딨지? 아, 저기 있네. 김성복! 김성복, 너 어디 갔었어? 요 이뻐 이뻐. 오늘은 입에 뭘 묻히고 온 거야? 너 학교 식당 가서 혼자 먹으니까 맛있었어? 자기야, 아까 말한 우리 학교 명물 김성복씨야. 나 없는 동안 학교에서 호강했나 보네. 살쪘다? 자기도 이름에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자야. 는 장난이고 남자야. 성복이 최초 발견자가 산봉우리를 넘어다니는 고양이라 수련하는 도사 스타일로 지은 이름이래. 자기야, 아까 내가 말했던 그분 나오는 것 같은데? 나 가서 자리 있나 다시 봐야겠다. 이따 연락하자. 남은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고 내 생각하는 거 잊지 말고.